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 제비가 10월 중순이면 죄다 강남으로 돌아간다죠. 이 강남 간 제비들이 지금쯤 이 흥분회처럼 대박날 이 박씨 받을 사람이 있는지, 과연 대박날 사람이 누군지, 이 제비 왕하고 이 제비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번 심사를 해보겠지요. 내는 낙동강가 살았는데 인자 흥부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따, 너 농약 묻은 저 버려진 묵은 거지? 큰 게 안 보이지? 나는 말이야, 이 제비왕한테 저 사람 저 흥부 좀 시켜봐요 했더니 안 된디야. 그 대박남은 소리 소문 없이 숨을 사람이라고 뭐 안 된다나 어쩐다나. 네, 이 강남 제비들 그래도 어디에 아무개씨 흥부 같더라 그러면서 보은표 박씨들 이리저리 챙겨줬으면 싶네요. 가세 가세 한국 말고 딴 나라 가서 고생 말고 이 땅에 복을 줘야 강남 제비 너구들 또 제비집 짓고 살지. 응? 자,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 박윤정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아무렴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350여 년 전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강 주변 풍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 낙동강과 산을 끼고서 가을나들이 어찌어찌 했을까요? 자, 그래서 350여 년 전 상주가 고향인 홍여하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홍여하는 벼슬살이여다 이 남인, 서인 그 싸우는 당파에 휩쓸리기도 했거든요. 그게 싫어서 벼슬 버리고 고향 상주에 내려가 이 낙동강변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지냈고요. 그 시절 낙동강변 가을 풍경을 홍여하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가을바람 오기슬이 마 저 하늘에 은하수 씻어주고 마 기러기 때 날아와 낙동강변 백사장에 노는 거 한번 보거라. 오산은 불그레하게 노을에 물들었다. 사람이 우째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겠나. 마 다시 한번 보거라. 그 가을 하늘 담긴 이 낙동강 고깃배에서 마 이 생선회랑 감귤 진이겨 묵는 맛을 네가 아나 말이다. 상주 구담의 소나무들, 이 쌍암의 단풍, 고마 잠깐 놀다 가서 마 이 신선이 따로 없는 기다. 네, 이게 350여 년 전 상주 낙동강 주변에서 바라본 가을 풍광인데요. 지금도 상주 낙동면을 보면 건물이야 뭐 새로 지어져서 달라졌겠지만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과 주변 산의 이 단풍 드는 모습은 다를 게 없겠지요. 이 조선 숙종 때 명신 홍여하 따라서 이 가을 이 상주 풍경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김수희 명창의 소리로 상주 연법 따는 소리, 상주 함창 그 노래 들어봅니다.
기록 만화경. 이때가 어느 땐고 하니 조선 선조 36년인 1603년 10월 중순 홍문관과 예문관을 총괄하며 나라의 문신들을 이끌었던 대표 학자인 대제학 이정기가 성민 스님과 함께 한양 삼각산 단풍 구경을 나섰으니 배군대로 노적봉 가는 길이 험하여 발길을 멈추곤 했겄다. 아이고, 저 이제는 말이고 노세고 저 여기다가 묶어두고 사람만 올라가야 하는구만요. 아이고 매 저기 비탈바위 위로 저 빼꼼하니 저 사람 하나 들어갈까 말까 싶은데 저기 아니 성민스님 이런 길을 그 살떨려서 어떻게 가시냐고요. 대제학어른 어쩌시렵니까? 그냥 삼각산 중턱에서 한양성 굽어보며 단풍 구경하다가 내려가실 의향인지요. 여보시오 성민스님. 그래도 이 이정기가 삼각산 단풍 구경하자고 나왔는데 이 노적봉 가는 중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 젊은 선배들이 얼마나 웃겠소. 아이고 그 다리 저기 저 비탈길 바위꼴을 저 어떻게 지나가겠다 그러셔요. 여기서 한발 아차 하면요 요 독댕이 보셔요. 저 요라고 탁 떨어지면은 저 야 아서라 아서 우리 이 성민 스님이 수가 있다 하셨다. 예, 예. 맞아. 성민 스님, 저 비탈길 바우꾸를 어찌하면 오를 수 있겠소? 이럴 줄 알고 저 노적봉 바위 위에다 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 놨지요. 다른 게 아니라 대제약 날이 몸이 이리 밧줄을 가만 묶고서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사다리를 밟고 오르시면 정상 바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하, 저 위에서 장정들이 밧줄을 남기고 나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고 그래 좋소 해봅시다. 정상에 잘 오르시면 크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침내 한양 백만호 집을 내려다보며 노래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럽시다. 한번 올라보세. 자야, 예, 예. 너는 저 술 항아리 깨지지 않게 머슴들 잘 단속하려무나. 예, 예. 자, 어디 노적봉 정상으로 올라보세라. 흐차, 차, 차. 저 아이고 예 날이 그냥 천천히 올라가셔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날이 거의 다 올라가셨구만요. 아이고 아래 내려다보지 말고 올라가셔요. 아이고 예 날이 저 어쩌저저 힘 요 기운 받으셔요. 라천천천차 허천차. 야 이게 삼각산 노적봉 정상이란 말인가? 헐, 가만, 자네들은 누구신가? 허허, 이 사람들 보게 대금 명수 옥룡이가 여기 올라와 있다니. 자, 어떻습니까? 대제학께서 삼각산 노적봉 오르신다 이 소식 듣고 한양의 최고 학사들이 찾아와 노적봉 등정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게 대금 명수 엉령이 자네가 벌써 여기에 와 있었던 건가? 거문고 명수 이 학사까지 이 험한 노적봉이 오르다니 내가 누구라고 이런 호사를 노린단 말인가? 아따, 이런 경사가 있단가요? 여보게 대금 명수 엄명이 경사라니? 아따, 천하의 대제학 나리가 삼각산 노적봉 정상에 올라와 불단 게 엄마, 이 응령이 대금이 그냥 저절로 띠띠띠띠
막 울려 번지는구만요. 자, 박수 축하부터 받으시고요. 지는 검은고로 영점 나가갔습니다요. 호호, 자네는 한양 제일 검은고 병수 이학사 아닌가? 아이고, 우리 조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만요. 아, 대장 나으리가 노적봉 정상에 올라왔으기에 이 조선 땅이 아주 깡깡하겠지요. 그래서 검은고로 영점 나가겠구만요. 스리둥둥. 아이씨구 저이씨구 아저이씨구 성민스님 어떻게 이런 풍류자리를 마련했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우리 부처님께서도 대재앙 날이 단풍구경 때 눈이랑 귀를 씻어드리라 해서 소승이 한양 악사들을 미리 모셨던 거지요. 허허, 그럼 저 제대감 풍류자리 같다는 소리는 거짓이었던 건가? 소승이 미리 잡아뒀습지요, 대지앙날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임진왜란으로, 정유재란으로 외놈하고 싸우다 지친 이 조선 백성들 이제는 달래주고 다독이고 또 풀어줘야 할 시절 아닌가요? 아, 그렇다마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명나라 달려가서 그 간사한 명나라 것들이 회방돈 일을 뒤집어 놨지 않았소? 그렇지요. 명나라 정응태 그놈이 중간에서 조선하고 외놈하고 짜고서 명나라 치려고 일본하고 짜고 일으킨 전쟁이다 해. 우리 명나라 속이고 있다야. 그래서 제가 내 이놈 정응태 외놈하고 조선이 짜고서 명나라 칠 생각이라면 6만 명 조선 사람이 죽어 지킨 진주성도 짜고 한 일이더냐 정응태. 저 충무공 이순신이 목숨 바쳐 외놈을 쳤던 것도 짜고 한 일이더냐. 그렇지요. 우리 대제하께서 명나라 조정에서 호통을 쳐 간사한 정응태 그놈을 파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조선에 단풍둔 가을이 왔습니다. 자, 보시지요. 하하, 올랐더라. 삼각산 노족봉에 올랐더라. 한양을 굽어보니 백만호에 밥 짓는 연기 오르고 단풍은 대금명숟가락에 검은고가락에 오색꽃으로 더욱 붉어 있구나. 오, 이 가을처럼만 이거 풍성케 허사이다. 삼각산 신령이시여, 오늘 이 단풍 풍류로 기운내서 조선 땅 깊은 그늘 눈물도 씻어 기운내게 이끌어주사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부터 416년 전인 1603년 10월 중순에 한양 삼각산에 오른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요 최고 지성인이었던 대제학 이정귀는 한양 삼각산 단풍 구경하며 이 풍류로 노는 자리에서도 이 조선의 전쟁 없는 시절 평화시대 빌기도 했던 그런 고사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원장현 명인의 대금 연주로 원장현유 대금산조 들어봅니다.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시는지 볼까요? 거문고를 연주하시는 이동진 님이 30년간 거문고와 한 몸이 되어 지낸다는 이 거문고 사랑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라는 애들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무슨 입시나 학업 막 이런 데 이렇게 얽매가지고 굉장히 정말 자유로운 자기 발달 정신이나 심신의 발달에 많은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애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나게 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게 하는 놀이문화가 우리나라가 가장 참 좋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래의 그 여러 가지 놀이들 또 자연적으로 심어줬던 어른들의 놀이 이런 애나 어른의 이런 놀이 하고 결부된 직결된 그런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 놀이를 아이들한테 되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평소 연습하면서 1년에 또 한두 번씩 이렇게 정기 연주를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나마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이런 국악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년간 거문고와 버타며 지내는 이동진님은 우리 전통음악뿐 아니라 전통놀이문화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네, 공직, 반공직이 있었습니다. 공직이고 거문고 시작한 거는 한 30여 년 됐네요. 87년도 시작해서 중간에 또 뭐 휴지기도 있고 쉬다 하다 해서 한 그걸 통산으로 하면 30년 되고 특히는 거문고는 일단 소리가 줄 하나 튕기더라도 굉장히 웅장하고 마음을 울려요. 그리고 이 거문고는 옛날부터 단순한 즐김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수양을 위한 악기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격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멋진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금고를 만지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손을 대니까 이렇게 금고가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한번 뭐 접하니까 다시 놓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워낙 매력 있는 악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온 게 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거문고는 나와 분리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일부, 나와 한몸. 항상 혼자 있을 때, 한가할 때 만지고 하는 그런 기쁨을 우선으로 치거든요. 그걸 우선으로 하고 물론 또 같이 어울려서 합주하고 다른 악기하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합주하는 것도 좋고 그것은 한 발 더 나와서 일반 대중들한테 내면에 또 우리 참 피와 살과 뼈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분야로서 국악을 소개를 해서 그런 잠자는 그 자정체성 우리 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환기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두루두루 뭐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두루두루 합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거문고 연주자 이동진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소풀이 걸군농악 이 가운데 이 진도북춘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소풀이 김호연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자, 잠시 이 춤추는 모습 상상해 보실까요? 그 옛사람들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악기 연주까지도 곧잘 했다면 가무악 명인이라고 말을 했죠. 가무악은 노래, 춤, 연주 이 세 가지를 합친 말이죠.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기 정말 힘듭니다. 소리는 잘하는데 춤은 못 춘다. 연주는 잘하는데 소리는 못한다. 춤은 잘 추는데 악기 연주는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잘하는 분야만 열심히 하고 이 다른 쪽은 이 감상자 입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 예전 명인들은 가무악을 고루 잘 했던 예인들이 많았습니다. 헛간에 도리깨도 춤추게 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진주의 가무악 명인 김수학 이 선생의 구음을 듣고 했던 소리였죠. 원래 진주 건무 국가무형문화재였고 진주 교방춤 명인 김수학은 이 춤뿐만 아니라 이 헛간에 도리깨도 일어나서 춤추게 할 만치 구음도 잘했다고 합니다. 가야금 연주도 잘하고 소고며 꽹가리도 잘 쳤다니 그야말로 우리 시대 가무악 전통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저도 이 멋진 춤꾼을 만나거나 신명난 무용곡이 나오면 띠띠로디리 띠르르르로이라노이라 이런 구음을 하게 되는데요. 춤이 나오게 해주는 이런 구음 소리도 자주 들었으면 싶은데 이 해가 갈수록 구음 잘하는 소리꾼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헛간에 도리깨도 일어나 춤추게 할 그런 구음 명인 생각하면서 이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김수학 교방 국거리 예, 무용음악이죠. 그 구음 김수학 명인의 구음으로 만나봅니다. 맑은 고 게을라 쌀로 달라라 하루 닭을 타고 가고 싶네 고른 하늘인 고 좀먼 연기처럼 사라지고 아래로 짓는 산새 소리는 이내 마음을 설레 꽃피는 새송산아 꽃피는 새송산아 적고 순이 방실 방실 어여쁘게 웃음 짓고 보랑 나비 벌나비 들할 꽃 향기 따다가 왕대네 꽃놀이가 새 꽃마시가 새 우리 모두 다 같이 꽃마시를 가세 실버들 휘어는 청 꽃꼬리도 노래하고 산들 바람 살랑살랑 흰고름도 춤을 추네 녹음 따라가는 세월 산다 모국에 꽃구름 두둥실둥실군 우리가 가름답네 녹음의 시절 동산에 가세 앞산 뒷산으로 고래 동산 오름하그리 향기 좋네 살랑 살랑 산들 바람 우리 모두 다
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분 또 예, 소개해 주실 예, 예. 건가요? 예, 경기 민요를 사랑하시는 그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순희님. 이분은 어릴 때부터 경기 민요나 가락장구를 배웠으면 했는데 나중에서야 요 근자에 네. 와서야 이제 배우게 된 그런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오래전부터 그 배우고 싶었던 이 경기민요 또 이 장구가락들 이런 거 네. 배우게 됐다니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거의 주부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에 내가 꼭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활에 바쁘고 가정에 살림에 바쁘고 네. 또 교육 육아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다가 이제 짬이 자녀들이 대학 좀 가고 그래야 조금 나는가 봐요. 네, 네, 우리 그래. 엄마들이 참 힘드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저기 이순희님은 또 지역에서 그 방범대 활동을 하시는데요. 방범대장을 맡고 계신 그 조금실 선생님을 저희가 소개드렸습니다만,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분이 방범대원을 하면은 경기창도 덤으로 가르쳐 주겠다. 아, 야, 정말 이 지역 봉사에 힘쓰시고 계시는 네. 조금실님의 지도를 받고 네. 우리 또 이순희님이 또. 방범대원에다가 또 경기민요까지 또 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방범대장님이신데 방범을 쓰면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따라갔어요. 성당 친구를.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 고전무용을 배웠었어요. 이제 큰언니가 저를 업고 끼가 있어 보이니까 데려갔대요. 무용 그때는 무용소라고 했던 건데 무용학원에 데려갔는데 이제 배우다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형편상 엄마 앞에 그만두게 했어요. 그게 이제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한이 푼다고 할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 취향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관심이 그쪽으로 늘 있다 보니까 성당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 소개를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이제 인연이 돼갖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뭐든지 배우고 싶으면 빨리 배워라. 하루도 빨리. 그래야지 더 젊게 시작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제가 권하는 중이에요. 일단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가락장구에 관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좀 하겠다 싶으셨는지 제가 장구 보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가르칠 때 옆에서 장구 옆에 서주는데 그쪽으로 흥미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방범을 쓸 때 선생님이 초소에서 가르쳐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제가 들어간 해의 겨울에 선생님이 수술 받았어요, 발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복을 입고 초소에 오신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이세요. 그래갖고 그 기운에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이순희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방범대 활동도 예, 하고 예, 또 경기 수리도 배우고 있고 예. 또 거기에다가 지역 봉사 활동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네, 예, 예, 예. 이런 분들을 활동이 참 좀 바람직스럽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요. 이렇게 지역 봉사하면서 또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거기에 또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단체의 가치의 동호인으로 활동하고요. 그래서 네. 이분은 또 그 묘연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묘연예술단이요? 예, 예. 묘한 인연인가요? 예, 예, 예. 기억하시네요. 아. 예. 묘한 인연으로 우리가 만난 거니까 헤어질 수 없다. 아, 그 사람이 참 인연 맺기가 힘든데 예. 묘하게 또 만나셨군요. 이 지역 봉사활동도 펼치고 계시고 또 경기민요 재주가 또 뛰어나신 그런 여러분들 묘연예술단 활동하시는 이야기 이순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애들 아빠가 각종 행사 있으면은 차량 봉사도 해주고 열정적으로 뒷받침해줘요. 아무튼간 불만 없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또 이제 문화원에 수업받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 이렇게 뭐 받침대라든가 장구 갖다 놓고 창고에서 꺼내와야 되거든요. 그건 젊은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고 그런 게 없으면은 그게 오래 못 갈 것 같다 싶어요. 아 처음에는 빡세니까 선생님 스타일이 빡세니까 아 이거를 내가 또 제가 전업주부가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백수지만 그때는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가게를 접어놓고 와서 배운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만드시는 선생님 재량이신데 그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내 가게를 접어놓고 배우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친구, 두 친구, 언니들 이제 추가돼갖고 지금 12명이 됐는데 그렇게 서로 정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발을 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좋은 것 같고 좋아하는 같이 배우니까 행복하고 실력은 비록 늘진 않지만 이제 바람이 좀 있다면은 제가 천주교 신자예요. 성당에서 이제 그 노인대학이 있는데 학장님이 좀 가르쳐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학장님 저는 절대 못해요. 목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목청에 좀 따라가면은 언젠간 해보고 싶은 건 사실은 있어요. 네, 좀 같이 어르신들하고 놀아보고 좀 싶어요. 네, 서울 구로구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경서도 소리 또 가락장구를 배우는 이순희님 이 뭐 백문이 불여일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봤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웃 사촌들 만나면서 이제 제가 꼭 소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 방송에 소리 나가는 걸 그렇게 또 겁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의외네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남산의 명창이 또 듣고 또 한마디 또 해주신다고. 아이고 저는 뭐. 그리고 이분도 소리 못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달래가지고요. 네. 겨우 경기민요 노래가락 한 두 소절하고 청춘과 그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겨우 달래서 그 담아오신 그 네. 소리 이순희님의 소리 잠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살 벽계 봅시다. 네, 네, 열심히 네. 또 우리 경기 소리 닦고 매진하셔서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를 아예 나는 음치야 하고 아주 딱 그렇게 내놓고 음치로 만들어버린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배워서 그렇고 그 소리길을 안 가봐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우리 소리가 안 돼.
나는 웃어를 못해. 이렇게 움츠라고 아주 말씀을.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 그래도 서른을 조금 찾아가시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 장단을 잘 갖고 가시는 것 같고 이 노래가락 장단이 사실 어렵잖아요. 뭐 세마치나 국거리하고 다르게 3박 5박 이렇게 뭐 합쳐져서 박을 짚기가 힘든데 그래도 장단을 또박또박 잘 갖고 가시는 걸 보니까 우리 국악은 제 생각에는 한 7, 80%는 장단이 그렇죠. 아닌가. 장단 속을 잘 이해하는 예, 예, 예. 노래를 또 금방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이순희님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부른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직접 치면서 불렀어요. 대단합니다. 네, 네. 용기를 그렇게 주셔서 아마 힘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장단 그렇게 무시하고 막 그냥 노래만 불러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정말 이순희님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소리의 매력 유감없이 좀 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멋진 이웃사촌 소개해 주신 우리 김병준 작가님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아, 경기민요 가운데 금강산 타령 임정란 명창의 소리로 듣습니다.
김정란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흥겨운 남도민요 들어봅니다.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들국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